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부산, 경남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여객기가 들어오는 김해공항은 초비상상태이고 또 지자체들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검역이 한층 강화되면서 검역대 앞에서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검역관들은 일일이 건강 상태와 발열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좀 불안해서 빨리 오고 싶었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은 못 다니겠고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냥 거의 호텔에만 있다가 왔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중국에서 여객기 10편, 약 2천여 명이 김해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북경과 상해발 여객기도 포함돼 있어서 초긴장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일선 보건소와 병원에는 증상에 대한 문의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둔 대학들은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학생들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후웨이성을 그 후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은 아직 신고가 된 게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학생들 별도 이제 2주 동안 별도로 이제 자가 격리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자는 3천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몇 명이 왔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면서도 유언비어 유포 금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의심 증상자 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0명을 검사해 8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